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프라임 뉴스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이 다음 달 12일 개막되는 가운데 한인사회는 월드컵을 느낄 수조차 없는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월드컵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개막이 오는 6월 12일로 다가온 가운데 월드컵 분위기는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운타운 자바업계는 물론 한인타운 역시 월드컵에 대한 응원단 모집이나 응원전 계획, 또 관련 기념 상품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조직한 레드타이거스의 LA 라이브 응원전 계획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남아공 월드컵 때와 비교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온 국민들이 애도하는 마음에 조용한 분위기를 보이는 한국과 흡사합니다. 미주 지역은 여기에 불경기까지 겹쳐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글쎄 한국의 그 안 좋은 그 세월호 그 사건의 여파가 멀리 있지만 여기 있는 한인사회에서도 같이 영향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써야 될 여윳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액션 머니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예 준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한인 업소들은 올 초부터 기대됐던 월드컵 특수였던지라 미리 관련 상품을 준비해놨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제서야 본격적인 판매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붉은 악마 오피셜 티셔츠라던가 머리띠 이런 것부터 그리고 이제 패션 용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가발이라던가 뭐 이렇게 나시끈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원래 다른 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중순부터 해도 이게 그 판매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좀 분위기가 침체돼가지고 조금 미뤄졌고요. 아마 이제 5월 말부터 6월 초 정도면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2002년 역사적인 날 이후 매 월드컵은 한국인이 있는 곳은 어디나 붉은 물결을 만들어내고 개막 전부터 뜨거운 열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과 관련 사업들이 축소돼 한인 마켓 등 밀집 지역에 대한 광고 효과를 상호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또한 높은 비용에도 브라질 여행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두 자릿수 예약에 만족해하며 최대한 여행의 질적인 향상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